밥 들어옵니다. 돌솥밥. 야, 맛있겠다. 아, 나 한식을 너무 좋아해서. 맛있겠죠. 이름이가 뭐예요? 보리쌀이 이순신 같아요. 아, 제가 보리쌀 참 좋아하거든요. 아니, 제가 또 보리를 참 좋아해요. 이 보리 씹히는 식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so 부드러워. 밥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아, 근데 이거, 이게 갓 지은 밥은 김치 하나만 얹어도 너무 맛있어요. 와. 밥에서 윤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르르 또 시작했어요. 밥그릇은 뒤에다 이거 안 해도 돼. 맞아. 요때 누룽지 먹는 맛이 그럼, 있지. 누룽밥, 아. 누룽밥.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넘친다. 준호, 끓어 넘친다. 와, 왔다. 이거는 세종대왕. 와, 와, 맛있겠다. 와. 와. 야, 이거는. 와, 이거 뭐야? 와. 오 마이 갓. 나 여기 꼭 온다. 와. 밖에서 구우신 거예요, 직접? 네. 실제로 세종대왕께서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저건 닭인가? 아, 저거 지금 뜨고 계시는 거는 포기라고요. 세종대왕님의 그 궁중 어의분이 요리책을 써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모티브를 잡아서 했어요. 저 치킨이죠? 사실 치킨이랑은 좀 달라요. 닭을 토막 내고 기름에 볶는 건데 밀가루, 간장, 식초를 섞어 만든 밀가루즙을 부어 조리는 요리거든요. 아~ 세종이 기력을 회복하려고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맛있겠다. 정말 이렇게. 그것도 맛있네. 와. 와, 하나도 안 느끼해. 와. 아, 알았다. 교치킨이 뭐를 샘플링했는지 알 것 같아. 바로 이거였어. 교치킨이 이걸 샘플링한 거였어. 간장치킨. 간장치킨. 아, 이거 쳐야 되는데. 어? 어, 소리. 왜요? 어, 지금 방구 소리 났는데. 아니, 아니에요. 누가? 아, 옷이 좀 쓸려서. 아, 옷이. 아, 빠져낼 소리 났어요. 아, 옷이. 그거 알아? 보리만 많이 먹으면. 연결해봐요. 방구 아니야. 알았어. 오빠, 저 야, 뭐, 오빠 그렇게 근데... 성내면 누가 너라 그러냐. 오빠. 또 이거는 이제 맥적구이라고 이거는 고구려 때부터 먹은 불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와. 돼지고기를 점이고 두들겨서 연하게 만든 거예요. 뭉근한 불에 구웠다가 다시 참기름을 발라 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살이 연하죠. 아까 유재석 씨 말했지만 세종대왕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그래서 실록에 세종대왕님 밥상에 올라가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즐겨 드신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좀 조리 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야, 근데 이거 나물 먹어봤니? 어. 대박이다. 이거 나물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냥 이게 밥이 뜨끈한 데다가 여기다가 얹어서 먹으면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하지? 샘플찍 어떻게 먹어? 나 여기서 과하게 먹어. 근데 이게 진짜라면 저 와서 사 먹고 싶어요, 진짜. 이거 맛있다. 응. 아니, 근데 저는 또 먹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임금님 상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종 대왕님이 되게 한상을 되게 소박하게 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드셨어요. 이게 건강하고 우리를 위해서 추리고 이 정도 한 거지.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와 계속 나온다. 아 이게 이순신 장군님 밥상인가요? 이순신 장군님 밥상에는 훈련 중에 먹었던 음식하고 승리 후에 먹었던 음식이 달라요. 어 다르구나. 이거는 훈련 중에 드셨던 음식인데요. 와각탕이에요. 와각탕은 모시조개로만 끓인 탕인데요. 모시조개를 맹물에 삶아내서 만들어요. 이게 조개가 와각이구나. 왜 이름이 와각탕이냐고 하시면 모시조개를 쓰실 때 소리가 와각와각 난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와 조개의 그 깊은 맛이 다 나. 바다 맛이야, 바다 맛.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해. 이걸 얼만큼 끓이면 이렇게 시원하고 뽀얗지? 그 너무 진한 그 조개에 맞아. 이거 있죠? 과하지 않아, 맛이 다. 맞아. 간이 안 세요. 간이 안 세요. 그래서 너무 맛있네, 이거. 조미료가 안 들어갔다라는 게 확 혀에서 느껴져. 조미료 안 넣었네. 어, 못 알아맞히게 하려고. 그치?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준아, 어떠냐, 맛이? 아니, 맛있는데 이거 가짜를 어떻게 맞추지? 느낌이야, 진짜, 촉으로. 상현 오빠, 그거 진짜 맛있어, 그 꼬치. 진짜 연하가 부드럽고. 승리 후에 드신 게 대표적으로 설아멱이에요. 쇠고기 등심을 넓게 길게 절면서 꼬치에 꿰 후에 기름장에 양념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 맛있겠다. 인디네라니 막. 준호 씨 꼬치 먹어봤어, 저거? 아, 지금 먹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와, 녹아 익었어. 응. 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 정말 내 스타일이고 그 학원만 오빠. 야, 오빠 저거 원샷. 그거 아예 자를 수 없어요. 그냥 쭉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죠. 이거 갈비야? 갈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